타고 넘치는 과제만큼이나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지는 동영상. 하지만 하구만을 위한 동영상은 따로 있다? 교내 유일 하구를 위한, 하구만을 위한 하구들의 동영상 랭크쇼 K5. 과연 오늘의 1위는? 시적인 모습들이 내년까지는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행정관으로 있는데 신봉초등학교하고 그 길에서부터 원래도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쭉 만들면 거기에 중앙광장 만들고 이게 연대의 백양로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처럼 돼서 양쪽에는 편의시설들이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복합시설들이 쭉 들어가게 돼야 돼서 오이! 오이는 바로 마시면 조금이라도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음료 프랜차이즈. 실제로 낮은 칼로리와 건강에 좋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광고를 할 정도. 이 밖에도 1980년대 대만에서 유행한 차를 상업화시킨 음료가 생겨났다고 하지. 이걸 버블티라고 하나? 암튼 어른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 음료 때문에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뜨기도 했지. 이 밖에도 건강을 신경 쓰는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생과일 주스 전문점도 생겼다는 사실. 용량도 크기로 소문이 났지. 학교에도 사진과 같은 풍경을 조만간 접할 수 있겠지. 4위. 광고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은 이것. 네가 그냥 커피였다면 이 사람 내 에티오피아. 바로 커피. 우리나라에 현재 입점해 있는 커피 브랜드만 해도 무려 10여 개. 물론 우리 학교 주변에도 조치엄만의 커피점인 더비나 단콩 등이 있지만 스타벅스,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같은 전문 브랜드 커피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사진처럼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다같이 모여 팀플을 하거나 커피 하나 시키고 노트북 하나 들고 과제를 해보는 것도 대학생들의 로망이긴 하지. 게다가 브랜드 체인점은 커피 말고도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화된 서브 메뉴가 있으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겠지? 삼계빵이에 순세구 대추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3위는 기다림 없이 먹을 수 있는 맛과 종류도 다양한 바로 버거 전문점이야. 역전에 가면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학교 주변에 좀 더 다양한 업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롯데리아는 매월마다 있는 행사와 최근에 모짜렐라 치즈로 인기몰이 중이지. 맥도날드는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 버거킹은 맛도 좋고 양도 많아서 빠질 수 없지. 햄버거는 너무 칼로리가 높아요 하는 학우들을 겨냥한 샌드위치 체인점. 칼로리는 낮고 자신의 취향에 맞춰서 토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루빨리 학교에서 만나보자고. 2위로는 시간이 없어도 끼니를 쉽게 때울 수 있는 빵 전문점이 선정됐어. 늦잠을 자서 다음 수업시간까지 여유는 없고 밥은 먹어야겠고 이럴 때는 빵집 가서 눈에 띄는 빵 하나 집고 강의실로 가는 길에 먹으면 밥을 굶지 않게 되니까 많은 학우들이 빵집을 원한다고 하더군. 뭐 독일 쪽에 파리바게트 하나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의 애매한 거리 때문에 빵을 먹기 위해 거기까지 나가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어. 이런 의견을 학교에서도 들었는지 최근에 학교 측에서 호사식당 쪽에 파리바게트를 입점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행방불명인가 보다, 행방불명인가 보다. 언제까지 준비할 거니? 대망의 1위. 평소에 이것을 좋아하면 모자이크된 사진만 봐도
바로 눈치를 챘을 바로 떡볶이 전문점이야. 요즘 특유의 매운맛을 갖고 있는 매운 떡볶이가 인기 몰이죠. 매운맛을 좋아하는 학우들은 실제로 이 매운 떡볶이를 먹기 위해 대전까지 갔다 올 정도라고 해. 이 브랜드 떡볶이는 맵지만 계속 손이 가는 이 마약 같은 맛 때문에 이미 많은 학우들이 중독된 상태라고 하지. 또한 매운맛 때문만이 아니라 이 브랜드 떡볶이를 찾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치즈들. 이 치즈를 매운 떡볶이 위에 토핑해서 같이 먹으면 침구여서 나레이션을 못하겠네. 떡볶이 업체 사장님들, 조치원에도 하나 입점시켜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